없는데? 저 1-5가 아마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1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절반밖에 없다는 거잖아. 0.5가 있다는 거잖아. 리틀 페이크. 오! 씨. 와! 와! 땅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당신 누구세요? 내 카메라. 그런 데서 차비로 신이시여, 제게 당신의 사도를 보내주셨군요. 눈을 주시거라 아이야. 네게 부름이 왔단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즐거운 설 보내세요. 저도 내일부터는 본가에 가요. 그래서 오늘 많이 하는 거야. 새로운 목표, 정신병원 탈출. 보안실로 들어가 정문을 열어라. 그럼 기자 수첩 탭에 올라갑니다. 프로클레임 더 가스펠이라고. 프로클레임이 뭔 말이야? 와, 여튼 뭔가 신부 같은 게 하나 있는가 본데 난 지금 저기서 미쳐져가지고 확 떨어졌고요. 탈출해야 되는 게 지금 목표예요. 방탈출 같은 그런 건가? 들키지 않고 탈출해야 되는데 일단은 배터리가 없으니까 좀 덜 어두운 데를 좀 뒤져보자. 배터리를 먼저 챙기는 게 우선 목표일 것 같아요. 이런 데 있지 않을까? 서리. 다음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 강경 보안파가 이사 옆으로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센터 내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급격한 환경 오염의 소지가 있다.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라더니 머커프 코퍼레이션. 왜 전화를 항상 제대로 내려놓지 못하는 걸까? 수화기. 여튼 아까 전에 그 우락부락한 덩치가 위험한 녀석인 것 같고 뭔가 변이종 같은 그런 느낌인데 1층에 뭐 이것저것 있네요. 지하는 핏자국 있는 거 봐서는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1층. 오! 숨어야 되나? 방 있었죠. 방 있었죠. 또 숨쉬기 시작했어. 여기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딴 데부터 가자. 저건 뭐야? 헐.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살아있는 것 같은데? 헐. 안 열리고요. 당연히 안 열릴 테고. 이거 열리는 거 아니겠지, 설마? 아, 안 열리고요. 갈 곳이 되게 한정돼 있네요. 깜짝이야! 나는 솔직히 이 환경보다 이 주인공의 돌발적인 행동이 너무 깜짝 놀라고 무섭게 만드는 것 같아. 여튼 엘리베이터 여러분 문 열 때 조심하세요. 저렇게 엘리베이터가 안 하는데 문이 열리면은 여러분 모르고 타려고 그냥 발 디디면 바로 떨어져요. 저런 실족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위험합니다. 여기 전기 흐르는데 물 흐르고 있어. 이게 위험한 곳이에요. 절대 가면 안 돼요, 이런 곳은. 하지만 주인공은 가려고 하겠지. 안 가요. 가면 안 돼요. 계속 올라가자. 아무튼 엘리베이터 있지도 않은데 문이 열린다 이거예요. 갈 데가 여기밖에 없네? 아 참 씨. 아까 그 덩치 같은 걸 살살 피해가면서 아 또 나왔어요. 이 전형적인 이 문 열기.
여길 맨 마지막에 여는 게 좋겠지. 누군가가 거사를 치러가지고 지금 뭔가가 지금 어떻게 됐나 본데. 안 열려 이거. 여기도 만만치 않은데? 막혔는데? 과연 어떤 거사가 벌어졌는지 슬쩍 볼까요? N.E.S.S. 위트니스. 목격자란 뜻이에요. 증인이라고 해야 되나? 잠깐만. 아, 이걸 보고 뭔가 적었다. 뭔가 적었는데. 잠깐만. 내가 뭔가 챙길만한 건 다 없지. 제인은 문서고 노트. 목격자. 개패는 두드려 맞았다. 부피와 부러진 늑골에 박힌 깨진 유리를 뽑는다. 웬 도련변이 같은 거인한테 죽을 뻔했는데 치즈 강판에 대가리라도 갈린 듯한 몰골이었다. 그는 날 병더머로 집어던져서 의식을 잃었다. 일어나자 알코올 중독 변태같이 생긴 살처진 늙은이 하나가 막말 쩌네. 코스프레용 사제복 같은 걸 입고 날 사도라 부른다. 미치고 팔짝 뛰겠다. 여기저기 피로 쓴 글씨로 도배가 되어 있다. 그 사제놈이 꼴에 날 위한답시고 쓴 것 같은 기분 나쁜 예감이 든다. 안으로 들어왔다는 아까 안 봤는데 들어왔다는 거죠. 뭐 사망의 시체다 라고. 특수경찰 같은 남자 한 명이 꼬챙이에 꿰인 돼지처럼 막대에 꽂혀있다. 어서 나가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다. 아까운 길로 나갈 수 있을 때 말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주인공 막말 쩐다. 하여튼 뭔가 문신 같은 거라도 새겼어? 웬. 여긴 또 뭐야. 내 발에도 피발자국 남겠네. 시체가 하나, 둘, 파리가 막 날아다니고요. 와, 열쇠가 배터리구나. 왜 문이 닫혔지? 왜 문이 멋대로 닫혔지? 응? 불안하기 싫이 왜 그래. 지금 살짝 보고 바로 이리 튀는 거야. 알았지? 별거 없네요. 뭐야. 아우, 문 좀 살살 닫아라, 진짜. 보안실. 키카드가 필요함. 이 문을 사용하라면 키카드가 필요함. 사용하라면? 뭐, 여튼. 이거, 만약에 아까 전 그 우락부락한 게 나를 봤다. 그러면 나 이제 전력질주로 저기까지 뛰어가야 돼요. 100m 그냥. 10초 안에 뛰어야 돼. 아, 좀 살살. 방 엄청 크다. 시체가 하나 있고요. 기밀 문서가 또 있거든요. 이번엔 뭐야? 월라이더 프로젝트 현장 시찰. 상세 보고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당장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온라이드 프로젝트는 지금도 위험한 계획이며 향후에도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올 것입니다. 반면 환자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매우 작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전무합니다. 그리고 환자들 사이 폭력 사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 화학적 구속을 결합해 뭐 지속적인 통제와 이윤을 얼랄랄랄. 인체 개조 같은 걸 뭐 하나 본데. 실험실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우락부락한 녀석이 있다 이거죠. 어허이. 문이 두 개가 있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나 혹시? 뭐가 있긴 있네? 저로 뭐가 내려오는 거 아니야? 잠깐만, 문 열어놓자. 불안하다.
그리고 아, 여기가 저기네요. 안 열리고요. 남문 이거 하나, 이거 하나인데 들어가기 싫다. 눈 안 열리네. 다행이다. 다 봤다. 워커노니가 병자란 이유만을 모두 죽이려고 해. 우리도 사람이야. 좋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고. 뭐야? 안 열리는데 여전히? 문이 두 개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뭔가 여기서 적을 막 따돌리게 하는 그런 액션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가? 일로 가면 갑자기 확 튀어나와서? 카드키가 없었죠. 카드키를 찾아야겠다, 일단. 오케이. 하... 다 뒤졌다. 더 갈 데 없지, 이제? 여긴 아무리 봐도 안 열리게 생겼고요. 뭐 막아놨죠. 여긴 열렸네? 젠장할. 근데 여기 열려있고 난리야. 이쪽도 뭔가 있네요. 해거두어. 화장실. 다행히 별거 없다. 아까 왔던 데 같은데? 아닌데. 아까도 이런 데 하나 있었죠. 여긴 정문인 것 같은데 열릴 리가 없게 생겼네요. 네. 나가는 게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철창이 쳐져 있네. 그럼 안 되네. 이쪽도 화장실이 아니네. 무전기가 있어요? 그게 다예요? 별로 어둡지 않네. 나가는 게 별로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바닥에 뭐 없나? 자,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저쪽이네요. 이쪽이 아니고 저쪽이요. 일단 이쪽은 아예 못 가니까 넘어가고 이쪽으로 가야겠지. 아까 문 열려 있었죠. 볼까? 단서가 될 만한 거. 시체는 이제 너무 많이 봐가지고 뭐. 시체가 놀랍진 않다. 뭔 소리야? 내 캠코더에서 나는 소리가 이렇게 큰가? 부웅하는데? 별거 없어요. 그럼 이 다음은 여긴가? 아이씨. 되게 어두워. 어두운 거 안에 파일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직업. 관찰 의사. 뭔가 환자에 대한 거. 환자 이름이 워커예요. 에, 치료 상황이 얼얼얼얼. 폐활량 측정 결과, 퇴적물 확인. MRI 촬영 결과 환자의 꿈기록과 일치. 인터뷰 메모. 워커가 자해 행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뷰는 구속 상태에서 진행됐다. 구속구는 중간에 그의 거대한 덩치에 맞는 것으로 바꿔야 했다. 형태 생성엔진의 세포 활동이 결함이 생기면서 피부 발진이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워커의 말은 이마의 피부를 벗겨내야 보다 진정한 시각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릴 적 튀어타라 동화병과 두정안에 관련된 경험이 있는 듯하다. 뭔 말이야.
그럼 피부에 대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입과 코 주변은 심각한 상태다. 당장 자행위를 계속하지 못하게끔 주시하도록 당부해야 한다. 이마를 까야지 시야가 더 좋아진다네? 그 정신적 외상이 형태 생성 과정 진행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듯하다. 지속적인 구속을 더 매우 권장하는 바이다. 내가 아까 만난 개 같은데요, 워커가. 나를 집어 던진 녀석. 그게 단가? 슬쩍 훔쳐보려면 Q나 E를 넣으세요. 여기서 왜 이걸 알려주죠? 설마. 아까 여기에 그거 있었죠. 휠체어 탄 사람. 멀리서도 보이긴 했는데. 그래서. 걸리면 안 되는 건가? 나 근데 여기 말고 갈 데가 없어, 이제. 가야 돼. 여기야. 지금 막, 멘탈 게이지가 막 깎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막, 강하게 받고 있는데. 저기요, 괜찮으세요? 어쩌다 대머리가 됐어요. 자라라, 머리머리. 자라나라, 머리머리. 저기요. 저기요? 뭐지? 졸고 있나? 저기요. 반응이 없네요. 죽은 건 아닌 것 같죠? 일단 진행, 사람이 더 있네? 뭐야. 뭔가 메시지가 뜨다 말았어. 뭐 보고 있는 거지? 이렇게 문 가까이 가면은 손 딱 대고, 살짝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 아무것도 없잖아. 까꿍. 문을 닫으면 왜 좀 마우스 버튼 눌러서 왜 닫어? 왜 닫어? 설마 나한테 달려드는 거야, 이 사람들? 저기요. 저기요? 뭘 보세요? 힘 더 있어. 저 사람 눈이 떠있는데? 볼 것도 없는데 뭘 보고 재밌다고 자꾸 보고 있어요. 저기요. 날 봐요, 날. 날 봐요, 날. 시끄러워, 부금. 정신 이상해지는 것 같아. 내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이거 안에 엮을 수 있어. 왜 일단 손을 얹고 있지? 별로 대단한 건 없는데? 시끄럽기만 엄청 시끄러워. 닫아줘야 되나 보다. 갈게요. 잘 있어요. 안녕. 시끄러웠다. 귀 아파. 이쪽은 안 열리고, 이거. 오케이. 안 집은 거 있나? 아까 내가 뭔가 키 같은 거 얻은 거 없었죠? 기껏해야 배터리인데. 힌트는 주면은 벙어리가 들어가요. 그것도 블라인드 걸릴 때까지 자제해 주시고. 부러진 소리가 났어. 대강 다 둘러본 것 같아요. 문을 닫으, 왜 자꾸 닫으라고 하는 걸까? 또 있나? 이 열나는데 또? 지멋대로야 그냥. 나 아까 촬영했던가? 혹시 촬영해야지 뭔가 나오는 건가? 노트도 없으니까 뭘 알 수가 없네. 한 번만 더 가봅시다. 왠지 거기가 뭔가 중요한 뭐가 있는 건데 내가 놓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가 휠체어 탄 아저씨는 카메라로 찍었는데
나머지는 없었는데? 어, 잠깐만. 뭐가 빛나, 여기. 컴퓨터였어. 넘어졌는데도 안 꺼지고 컴퓨터로 참 대단하다. 뭐 없죠? 또 가야 돼? 좀 녹화 좀 해보자. 아, 나왔다, 나왔다. 그래. 이걸 원했어. 예, 한편의 폐인들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화면을 보고 있다. 환자들인 것 같은데 여기서 벌어진 참극에서 살아남긴 했지만 그 누구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듯하다. 멀쩡한 전화기가 하나 있고. 가서 뭔가 액션을 해야 되나? 이 쭈그린 사람하고. 아, 여기 너무 시끄러워서 짜증나요. 아! 이건 이거구나. 이렇게 막혀도 갈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깜빡하고 있었어. 그리고 또 문을 열어야 되네요. 오케이. 오! 열려면 마우스 버튼을 누르거나 유지. 안에는 스위치. 지금까지는 그렇게 놀라운 것도 없겠다. 너무 쫄면서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나도 오랜만에 공포 게임을 하는 거라. 아, 키카드 여기 있네. 오케이. 나도 뭔가 알게 모르게 쫄보가 된 것 같아. 나가자. 나가면 또 거길 지나가야 되네. 아마 정상적으로 못 지나가게 이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상식으로 안 열릴 테고. 과연 얌전히 지나가게 놔줄런지 뭔가 벌어줄런지. 지나갈게요. 지나갈게요. TV 재밌게 잘 많이 보세요. 아저씨 갈게요. 우와, 그렇게 안 됐다 널. 어씨. 놔. 어, 아야. 박치기 맞은 것 같아. 아. 아파. 아이고, 팔딱. 아이고, 팔딱. 저로 팔딱 튀지. 아이고, 팔딱. 뭐야, 이거. You can't make me. 와. 이게, 이 달려드는 과정이 거의 프레임, 한 1프레임에 달려드는 것 같아. 뭐. 뛰어드는 그런 걸 보지를 못한 것 같은데. 그냥 소리 쾅 나고 그 다음에 내 앞에 딱 들러붙어 있어.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여튼 아까 전 보안구역으로 가봅시다. 아까 이 근처에 있었는데. Q나 E 눌러 뛰면서 뒤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Q나 E 눌러 뛰면서 뒤를 돌아볼. 오, 야, 이런 쓰레기 없는 기능 왜 있냐? 오, 좀 멋있는데 이거. 내가 다른 거죠? 잘 쓰면 되게 리얼하겠다. 괴물한테 도망가면서 막. 근데 이 맵에 도망갈 데가 얼마나 있냐?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뭐가 많아요. 배터리 같은 거 없나? 숨으려면 왼쪽 마우스 버튼을 아오니 아니야? 이런 게 다 있어. 숨는다고 안 들킬 것 같지도 않은데 이거.
데이라이. 자, 쭉 한번 화면을 봅시다. 이런저런 것들이 보이죠. CCTV가 꽤나 많이 있어요. 대단한 것들은 안 보이는데, 여기 아까 전 거긴가 설마? 아니겠지? 정문을 열려면 왼쪽 마우스 버튼 사용하세요. 열 수 있어? 뭐야, 끝났어 벌써? 열면 끝이잖아. 시큐리티. 되게 오래 걸리네. 잠깐만. 어, 신부님, 어, 어디야? 들어가. 어이씨. 싸우려 하지 마세요. 나가면 안 돼요. 와씨. 열심히 뭔가 적고 있어. 설마 그 다음 여기야? 아니네. 그냥 간다. 오우, 등에 문신이 그냥. 눈이 마주칠 것 같았는데, 일단 카메라 들고 있어서 안 걸려요. 어우, 중요한 부분은 딱 가리고 가네. 가려주는 이 센스. 아직 안 갔어. 어, 진정했다. 주인공도 진정했다. 오케이. 아, 덩치 아이가 날 따라다니고 있다. 크리스 워커라는 환자 기록을 찾았는데, 군인 출신 경찰로 아프가니스탄에 몇 번 파견된 적이 있다고 한다. 이곳에 엄청난 피가 그놈 손에 묻어 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